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They, 그들은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Their stores, 그들의 가게를 bigger, 더 크게 만들었죠? 왜? To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Time,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시간이에요? Spent shopping. 쇼핑에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게 사이즈를 키웠다라는 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 자체는요, 문법적인 구조를 굳이 뜯어보지 않더라도 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분석할 때 조금 해석이 아니라 구문 분석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 어려울 수 있는 요소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spend 돈 시간 ing 구문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spend 돈 시간 ing 구문 같은 경우에는요, 종종 어느 파트에서 다뤄지게 되냐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 유닛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ing가 붙는 형태를 뭐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명사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왜 동명사로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한번 보겠습니다. spend는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이 될 거고요. 돈 시간은 문장에서 뭐로 사용이 되죠? 목적어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주어가 있다고 쳤을 때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 필수 요소들은 전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동명사가 어떻게 쓰였냐는 거예요. 왜? 동명사는 무슨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잖아.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거는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위치에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주어도 아니야, 목적어도 아니야, 보어도 아니야. 얘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end, 돈 시간, ing 이렇게만도 쓸수 있지만 ing 앞에 하나의 전치사를 덧붙였을 수가 있어요. 그 전치사가 바로 in입니다. spend, 돈 시간, in, ing.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in 플러스 ing니까 일종의 전치사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치사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 문장에 주어도 있어, 동사도 있어, 목적어도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뭔가가 나왔어? 그러면 부사적이겠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전치사 in을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치사 다음엔 항상 뭐가 나오죠? 전치사 다음엔 명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아, 그렇다는 것은 in 플러스 ing로도 바꿔 쓸수 있는 것 보니까 이 ing는 전치사랑 단짝이다. 전치사는 명사랑만 다니니까 이 동사의 ing 붙은 형태는 무슨적 품사로 사용되었다? 명사적 품사로 사용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사로 사용되는 ing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문법 책에서는 뭐 어느 챕터에서 다루게 된다?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챕터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런 설명을 제공하기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ing는 더 이상 동명사로 볼 수가 없어. 얘는 일종의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에 in이 생략됐었어. 그런데 in 플러스 ing는 일종의 전치사구니까 얘는 부사적으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in이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in이 안 쓰였잖아. 그쵸? 전치사가 안 쓰이고 그냥 ing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 ing가 무슨 품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분사구문을 보통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워요? 부사절의 축약이라고 배우잖아요. 부사절의 축약이라고 배우면서 분사구문을 또 뭐라고도 배워요?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도 배우잖아요. 아, 그렇다면
여기에 인이 있었든 없었든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는 ing 자체가 일종의 부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ing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거 뭐밖에 없죠? 분사고문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걸 분사고문으로 분석하는 선생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spend 돈 시간 ing 구문에서 이 ing가 동명사인지 분사고문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존재하는 것이지 설명이 먼저 있고 구문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법책에서 보고 있을 뿐이지 spend 돈 시간 ing라고 하는 구문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구문인 겁니다. 오케이? 얘는 뭐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라고요. 이미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인데 얘를 가지고 동명사니 분사구문이니를 아무리 따져봤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명사로 설명하든 분사구문으로 설명하든 그건 이 구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요. 오케이. 일단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ing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로도 볼 수 있고 분사구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사용되는 구문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spend 돈 시간 ing 구문이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왜 보는지는 2번 논점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문장의 5형식 중에서 다섯 번째인 5형식의 수동태를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하죠? 첫 번째, 동사를 뭘로 바꿔주죠?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주죠. 두 번째, 능동문의 목적어를 어느 자리로 보내? 주어 자리로 보내. 그쵸? 세 번째,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보내버리고 by를 붙여서 전치사구로 만들어버리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형식 문장의 수동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5형식은 요소 하나가 더 남아있죠. 무슨 요소가 남아있죠? 보어가 남아있네요. 그쵸? 이 목적 보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목적 보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떻게 하라는 규칙이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밑으로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고요. 능동문의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능동문의 목적 보어는 그대로 내려와서 보어 자리에 갔죠. 자, 원래 이 보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어가 누구랑 관련돼 있었던 애였어요? 목적어랑 관련돼 있는 애였죠. 그래서 이 보어를 뭐라고도 불러요? 목적 보어라고도 불렀잖아. 그쵸? 그런데 이 둘은 한 쌍이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어가 어느 자리로 넘어갔어요? 주어 자리로 넘어갔네? 그리고 주어 동사 바로 뒷자리에 보어가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젠 목적 보어가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주격 보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됐죠?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 쳐버리고 없어도 되는 요소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고요. 오케이. 제가 갑자기 이거 설명을 왜 드렸냐?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구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식까지 우린 잘 배웠어. 그런데 이 규칙 외, 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가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 요소는 어떻게 버리면 된다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된다고요. 자, 한번 다시 내려와 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요, spend가 있고요. 돈, 시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g가 있어요. 이 ing는 앞에 in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spend를 뭐로 바꿔줘야 되죠? be spent로 고쳐줘야겠죠. 됐죠? 그리고 목적어, 능동문의 목적어를 수동문의 어느 자리로 보내요? 주어 자리로 보내요. 능동문의 주어를 문장 맨 뒤로 보내버리고 뭐로 바꿔준다? by 플러스 명사, by 행위적으로 바꿔준다.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나면 또 뭐가 남아요? in, ing 혹은 ing가 남아버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도 BPP로 바꿨어. 목적어도 주어자리로 보냈어. 주어도 맨 뒤로 by 주어로 보내버렸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요소는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대로 내려버리면 된다고요. 그대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에 그냥 ing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겠고.
오케이. 그러면 in을 안 쓴다고 쳤을 때이 ing는 누구랑 딱 붙어 있게 되죠? spent랑 딱 붙어 있게 되네. 여기까지 우리가 주목을 하자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주목을 했다면 spend, 돈, 시간, ing 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전부 다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건 제가 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해 둔이 부분이에요. 하늘색으로 뭘 표시해 놨죠? spent부터 shopping까지가 time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그쵸? 어떻게 spent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 spent는요, 지금 문법적으로 뭐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과거 분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분사는 무슨 적 용법으로 사용되죠? 품사적으로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렇죠? 형용사는요, 명사를 앞에서만 꾸며주나요? 아니죠.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 전위수식 혹은 전치수식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건 후위수식 혹은 후치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스펜트는 뭘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후치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스펜트 쇼핑을 보고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분사. 그래, 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건 알겠어. 근데 뒤에 쇼핑까지 따라 나오게 되니까 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고민인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종종 배우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형용사는 사실 어떻게도 분석할 수 있다. 어떻게도 분석할 수 있다?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which is까지 써놓고 나면 문장을 조금 더 보기가 편해집니다. 왜? which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편의상 주어라고 쓸게요. is는 동사니까 여기 그대로 두고, spent는 과거분사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럼 얘네를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 동사라고 부르네. 그리고 나서 ing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구조 우리가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네요. 원래 문장이 어떻게 생겼었다고,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돌리게 되면은, be spent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된다고? ing가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time spent shopping은 수동태 문장은 아니지만 뭐라고? which is라고 하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관계사절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관계사절로 돌려봤을 때이두 가지 형태가 어때요? 정확히 동일하죠. 주어, 동사, 그리고 이 동사랑 딱 붙어 있는 ing. 그쵸? 그럼 우린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펜트는 뭐뭐 하는데 소비되는, 사용되는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쵸? ing는 뭐뭐 하는 대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ing는 능동문에 있을 때나 수동문에 있을 때나 그냥 뭐뭐 하는 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과거분사는요, 수동태 문장의 동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후치수식하는 과거분사인가요? 후치수식하고 있는 과거분사일 뿐이죠. 그쵸? 그런데 이런 후치수식하는 과거분사도 뭐를 가지고 온다? 뒤에 뭔가를 가지고 온다. 뭐랑 똑같이 가져온다? 진짜 수동태 동사랑 똑같은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과거분사는 지금 수동태 동사가 아니라고요. 지금 뭐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형용사적으로 사용돼서 그냥 후치수식하는 하나의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태 동사랑 완벽하게 똑같은 요소를 뒤에 가져오게 된다. 이게 바로 과거분사가 후치수식할 때 문법적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두 개의 구문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영어 문장을 보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위 문장을 전부 다 해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spend 동사가 ing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장의 오형식에 빗대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일 뿐인 이 spent가 어떻게 타임을 수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분사일 뿐인 spent가 어떻게 이라고 하는 ing를 데리고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아직 더 모르시는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적혀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천천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분이나 되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